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홈택스로 셀프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홈택스 신고서 작성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확인해 볼 거고요. 홈택스의 각 입력 화면별로 입력을 위해서 알아야 하는 내용들도 그때그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공유했던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작성 방법은 홈택스로 부가세를 신고할 때 작성해야 할 내용이 많지 않아서 10분 정도의 영상 한 개로 공유했었는데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은 작성할 서식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영상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첫 번째 영상이고요. 1, 2파트를 순서대로 시청하시면 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홈택스 신고에 별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럼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선택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고요. 일반과세자 대상 여러 가지 신고서 중에서 정기신고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으로 이동했고요. 화면에서 신고기간을 보면 2020년 7월에서 12월인데요. 매년 1월에 하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전년도 부가세 2기 확정신고에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첫 화면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해당 부동산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우선 입력합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자 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들이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는데요. 채워진 내용 중에 변경된 내용이 있거나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은 항목의 내용은 이 화면에서 바로 새로 입력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입력란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작성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자동으로 채워지는 부분입니다. 채워진 내용을 모두 확인해보고 내용이 맞으면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화면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사용할 용도별 서식들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같은 일반과세자라고 해도 해당 업종에 따라서 작성해야 하는 서식들이 달라지는데요. 이전 화면에서 입력한 사업자 등록번호의 업종에 따라서 신고에 필요한 기본 서식들이 자동으로 선택돼서 체크 표시가 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는 어떤 제목의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 되고요. 혹시 꼭 필요한 서식에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즉석에서 바로 체크해도 됩니다. 현재 화면에 체크된 서식들이 부동산 임대업 신고 시 작성이 필요한 기본 서식들입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서식도 체크됐는지 확인하고요. 선택과 확인이 끝났으면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이번 화면인 신고 내용 화면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에서 중심이 되는 화면이니까요.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은 이 신고 내용 화면에서 필요한 내용을 모두 입력하면 신고서 작성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앞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나가면서 이 신고 내용 화면에서 연결된 다른 서식 화면으로 이동해서 내용을 작성하고 다시 이 신고 내용 화면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할 건데요. 그래서 이 신고 내용 화면에는 화면 왼쪽 상단에 빨간색 별을 하나 붙여둬서 구분이 되게 해보겠습니다. 빨간 별이 붙어 있는 화면은 이 신고 내용 화면입니다. 그럼 이 신고 내용 화면에서 입력해야 하는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고 대상 기간 동안의 매출 세액을 입력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매출은 매월 받는 월세 수입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수입인 간주임대료 수입이 있으니까 해당 내용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임대 수입에 대한 매출 세액을 입력한 다음에는 매출액들을 해당하는 업종별로 모두 합한 과세표준 명세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매입세액을 입력하는데요. 해당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들 중에서 매입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역을 입력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까지 입력을 마치면 최종 차감납부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입력을 마치고 계산된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이 신고 내용 화면 작성이 끝이 납니다. 이상에서 보면 이 신고 내용 화면에서 입력하는 항목은 매출세액, 과세표준, 매입세액, 공제세액 등인데요. 부가가치세액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다음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을 빼줘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 화면에서 입력된 내용을 토대로 내가 납부할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이 계산되게 되는 겁니다. 매출세액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서식을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매출이 발생해서 신고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를 입력하는 서식이고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임차인 정보와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등의 상세 내용을 입력하는 서식이고 기타 매출부는 간주임대료를 임대수입으로 입력하는 서식입니다. 매출세액을 위한 서식들을 모두 작성하고 나면 과세표준 명세서는 간단하게 바로 정리가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매입세액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필요한데요. 이 서식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적용되는 매입건에 대한 합계로 정리하면 되고요. 부가가치세 매입공제가 적용되는 신용카드 지출건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서식이 있는데요. 아쉽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이 세액 감면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고 내용 화면에 필요한 입력 내용들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세액부터 입력해 볼 건데요. 매출세액에서는 첫 번째 항목인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항목에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해당 항목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고요. 화면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서식으로 전환되는데요. 이 화면에서 신고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기준으로 작성해 보면요. 과세 대상 기간에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모두 합산해서 총 몇 개의 거래처에 몇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발행 금액의 합계는 얼마인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예를 들어서 상가 한 곳에서 한 명의 임차인에게 총 4개월간 4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출처는 한 곳, 세금계산서 매수는 4장, 공급가액은 4개월간의 월세 금액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이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경우라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금계산서 자료조회와 불러오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해당 월의 13일에서 15일 이후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이 서비스가 사용 가능한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더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라고 100% 그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적용해서는 안 되고요. 조회된 자료 중에서 지금 신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건만 잘 추려서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불러오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화면 중간에 있는 전용 입력창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입력창에 거래처 사업자 등록번호와 발급한 매수, 발급한 매출액 등을 직접 입력하고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입력이 완료됐으면 화면 아랫부분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내역이 본인이 신고하려고 하는 내용과 동일한지 다시 한번 잘 확인하고요. 맞으면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이 다시 신고 내용 화면으로 전환됐고요. 방금 추가 서식에서 작성했던 금액과 세액이 해당 칸에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부가가치세 홈택스 셀프신고 영상 1파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2파트 영상에서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홈택스 신고서 작성 전체 흐름만 잘 익혀두어도 셀프신고가 훨씬 수월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내용 잘 확인해 두시고 2파트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